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했죠. 옛날 그 명음 대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3자를 여기서 그냥 7자로 봐도 돼요. 바꿔서 봐도. 삼재구심을 칠체구심으로 봐도 되죠. 안한같이.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 삼세란 말과 같죠. 삼재, 삼세, 칠체에서 마음을 구하되 해도, 삼재에서 마음을 찾아보되 찾을 구자요. 마음은 있지를 않다. 마음이 본래 없는 거란 말이지.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은 원래가 없다. 망이란 말은 망상, 망식, 망심. 허망한 마음은 원래 없다 말이죠. 그 허망한 마음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곧돌이고, 허망한 마음이 곳이 없어 해도 되고, 없는 곳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돌이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그렇게 옛날 큰스님이 능엄 장수수든가 어디 고산수든가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약인욕식 진공인된 어떤 사람이 진공의 도리를 알고자 할 텐데, 친내 진여 한변해라. 몸 밖에, 몸 안에 진여가, 도리어 몸에, 몸 밖에 투루했다. 그것은 그 전에 것이 저 두순화상 개성이죠. 그래놓고 망신 묻혀 직보리요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그렇게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이제 칠처구심 친불육, 친불육으로 망은 무라. 망은 본래 없다. 망심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요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명나라 때 가장 유명한 그분은 중봉, 원나라 때 그 유명하신 중봉 선사, 고봉의 제자. 원나라 때는 중봉 선사 참 가장 위대한 고승이죠. 그분은 여기 능엄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물가에 사는 사람은 달이 물에 비친다고 말하고, 그렇죠? 물가에서 사는 사람은 달이 하늘에 달을 안 보고 그냥 물에도 달이 보이니까 달이 물에 있다 하이다고.
산에서 사는 사람은 달이 산 위에 있다고. 산 위에서 월출동동령이라고 하죠. 달이 동쪽이 산고개에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할 거고, 또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달이 성 위에 성에 있다고 할 거고, 바깥 외곽 성에 있는 사람은 또 달이 외곽 성에 있다고 할 거고,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배에 달이 있다고 할 거고, 그것이 이제 저 경포대 가면은 달이 여러 개 있다고 하죠. 경포대도 비치고 동해바다도 비치고 하늘에 달도 있고, 또 두 사람이 같이 마주 대해서 술을 따라 마시는데 두 술잔에도 다 비치고, 저 사람 갑이란 사람 눈에도 비치고 을이란 사람 눈에도 비쳐서 경포대에 올라가면 달이 여러 개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짝이죠. 그리고 달악에 누각에 있는 사람은 누각에 달이 있다고 하고, 마을에 사는 사람, 저 촌락에 사는 사람은 촌락에 달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쭉 말했죠. 7차 정심같이. 그러나 달은 진짜 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효광반조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기 마음광명을 돌이켜서 돌이켜 비추는 그런 마음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각기 말을 달리하고 달이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줄여서 본다면 7처 증심이 바로 그와 같다. 7처에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와 같다 해가지고, 중봉 그 설명이 있는데, 능엄 서리가 있어요. 능엄경 뜻을 설명하는 중봉 서리를 찰략하면, 찰략하면 이래요. 이건 능엄설입니다. 능엄경 설이. 중봉 스님은 그 능엄경 설이를 찰략이라는 것은 축소해서 그걸 간추는 거죠. 간추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글자 7자로 지금 만들어 보았어요. 내가 산, 물, 산, 성과 가, 대와 누각, 촌 일곱이죠? 아까 말했듯이 토를 월 을토를 달아도 됩니다. 중봉시님 능엄설이에서 말한 것처럼 물과 산과 성과 유각성과 대와 누각과 촌락에 있는 사람은 달이 거기에 나타난 것으로 제각기
말을 하죠. 일찍이 거기에서 일곱 곳에서 일찍이 달을 보는 이가 있어가지고 각각 곳을 말한다. 각각 달이 성우에 있다, 산우에 있다, 뭐 물속에 있다. 일곱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수비 불견 오련천하 비록 달이 나타난 곳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나름대로 자기 달이 어디가 보이니까 물속에 보이는 사람은 물속에 달이 있다 하고 산후에 보이는 사람은 산후에 있다 하고 그렇게 못 본 것은 아니지만은 지흠불견 천진월이니라 천진월이라 다만 하늘의 참자를 보지 못한 것이 험이다. 험이라는 험자요. 험. 험집이 생겼다는 험결이라고 하는 험이야. 그와 같이 아난존자가 일곱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 것이 그게 별로 신통치 못한 달 그림자를 보고 물속에 달이 있다고 집착하는 그와 또 같단 말이야. 물속에 달도 다른 달이지만 그건 가짜 달이 진짜 달이 아니죠. 예? 수월 물속의 달 아난존자 여지껏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한 것이 전부 다 물속의 달을 말한 거라요. 여기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내가 지금. 안안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안안이 칠처증심에 대해서 황벽스님 이 문자에 따라서 지금 글을 지어봤어요. 황벽스님은 공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형탈근진이 사비상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 그게 비상한 각오가 아니면 비상한 일이 비상한 것이다 말이에요.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육근육진을 멀리 벗어나려고 도를 닦는 것이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견파칭도 주일장이다. 그 승두를 승두랑 규칙 아주 딱 결제하고 용명정진해서 승두를 승두랑 밧줄이죠. 노끈 그것을 단단히 쥐고 한바탕 공부를 가라 말이지. 그 다음에 약비 1번 한철거리면 만약 한번 차가운 것이 때 사무치지 못하면 쟁득 매화 박비 양가 그것도 제가 그 문자대로
지었어요. 황벽스님 그분 자 따가지고 그것까지 또 다져가라 하니 쟁득 매화 박비 장가 어찌 매화가 코에 치는 그런 향기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문자 똑같죠? 형탈 근진이 사비상. 임재스님은 스승 황벽스님? 황벽스님은 경진을 하는 수자들에게, 참선 공부를 하는 수자들에게 경책하는 글이라요. 그 문짝 그대로 두고 지금 했어요. 육근과 육진을, 여기서부터가 황벽스님까요.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해탈을 하는 거죠. 마음을 깨달아서 해탈하는 것이 일이 비상하다.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말이야. 보통 어지간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육근육진을 벗어나기가 힘들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파승도 주일장에다 밧줄을 되게 견자. 견이란 말은 되게 그 기뇨하다는 긴자죠. 긴 기뇨하게 단단히 밧줄을 어디 등산할 때도 높은 벼랑 올라갈 때도 밧줄 잡고 올라가고 규칙을 세우는 게 입승이라고 하지요. 입승스님 설립자 이자 노근승자이고 나무도 깎을 때 먹줄 이렇게 노근으로 먹을 것이죠. 아주 목수들이 튕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깎아내지요. 규칙을 성이라도 해요. 그러니까 규칙, 법, 그 밧줄을 되게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을지어다. 공부를 되게 아주 참 용맹으로 용맹정진해서 한바탕 공부를 제대로 해봐라 그 말이죠. 약비 일본 한철월이면 만약에 한번 차가운 것이 빼 사무치지를 아니하면 동기석 달에 설중매가 피지요. 눈 속에 매화꽃. 동기석달 가장 강추위를 겪어서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런 차가운 시절을, 차가운 그런, 때를 겪어야 되지요. 그러니 공부를 그렇게 한번 애써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차가움이 빼 사무치는 것이 아니면 어찌쟁자 어찌 매화꽃이 코를 치는 매화가 설중매가 피어서 코에 매화냄새 매화꽃 향내가 좋습니다. 피부병에도 좋고 그거 매화꽃을 찻달에 모두 좋지요. 매화의 매실주도 좋잖아요. 매실주는 뒤끝이 깨끗하지요. 배가 아프거나 뭐 골이 아프거나 안 그래요? 매실주.
그런 그 매화가 코에 치는 향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운자죠. 그 운자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를 지키려. 이거 담은 내진상하여 안한존자 그랬단 말이죠. 안한존자는 옛날 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토는 하야라고 하지만 옛날 토는 하야라고 해요. 이거 담은 빠질 직자 안한존자는 담문에만 빠져가지고 마등가한테 봉변당하고 그랬잖아요. 익사사고 할 때 이 빠질 직자 안하는 안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담문에만 빠져서 진상을 매하여 진상이라서는 본래 참된 항상한 본래의 마음자리 진여의 마음자리를 매해가지고 부처님이 안한에게 물으시니까 일곱 번이나 일곱 곳에서 마음을 바쳤죠.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곱 번이나 마음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바치는 거죠. 털어 바치죠. 그러니 그렇게 하는 짓이 웃기죠. 안하니 지금 여지껏 웃기는 소리 한 거예요. 한바탕 웃겼단 말이에요. 안하는 대해서 좀 내가 비판한 거죠. 일부러 그렇게 웃긴 거예요. 연극같이 안하니. 내가 그래도 안하는 속심령을 잘 알아줬으니 나 같은 사람 천년 후에 2000년 3000년 후에 만났으니 다행이지. 아. 그 다음에 요 향기양자 문자 따가지고 지었어요. 구름이 흩어지고 사람은 돌아간 밝은 달밤에 가장 고요할 때죠. 고요하고 밝을 때구만요. 달이 밝으니까 밝을 때고 또 밤중이니까 사람도 돌아가니까 사고 무인 그야말로 야반 삼경 아주 조용할 때죠. 고요할 때 만루가 구려갈 때 구름이 흩어졌으니까 밝지 않아요. 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두울 건데 사람은 돌아갔으니까 또 고요하죠. 떠들지 않고 밤이 쥐죽은 듯이 참으로 고요할 때죠. 밝고 고요할 그것을 지금 말한 거죠. 마음이 밝고 고요해야 되거든. 허명해야 되거든. 허명을 지금 말한 말이죠. 당풍 변호 설매향이라 바람에 당해서 문득 설매. 설매란 말은 설중매. 눈 속에 피는 매화꽃을 맡을 붙자 맞는다. 후각이라고 하는 거.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면 더 냄새가 잘 들어오죠. 그냥 맞는 것보다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올 때가 당풍이요. 금강경 야보성에 나오잖아요. 유사 자연행위니 사향로루가 있으면 저절로 향기로우니 하필 당풍잎과 어찌 바람을 당해서 꼭 서야만 되느냐. 사향로루가 있는 곳에는 그냥 저절로 향내가 난다는 거죠. 당풍이란 말은 거기서 따온 말이죠. 야보송에 유사 사향사자요. 사향노루. 사향이 있으면 저절로 향기롭거니. 하필 당풍잎과 어찌 반드시 바람에 당해서 틀 필요가 뭐 있나. 바람 부는데 안 있어도 사향노루가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사향이라는 향 이자 쓰죠. 이 향자 사향 그 당풍이라 그와 같이 당풍 변호 설매향이라 바람에 당해서 눈 속에 피는 매화의 향기를 문득 맛본다. 진심의 소자를 지금 은연중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치를 지은 거죠.
거기까지 해서 칠처정심이다 끝났어요. 옛날은 칠처징심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개완수에서는 징심이 안 맞죠. 요 징심이라고 이렇게 칠처징심이라고 옛날 개완수에서는. 그런데 정명수에서는 칠처징심이 아니라 칠처파심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죠. 이건 옛날 것이죠. 개환스님 개환회에는 이렇게 했어요. 개환스님 개환회에는 칠처 증심장이라고. 정명수에서는 증심이란 말은 맞지 않다. 부처님이 파심을 했지 어디가 뭐 증심이 목적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 일곱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쳐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수에서는 7차 파심이라고 해야 옳다고. 7번 파심. 일곱 번을 파심했다고. 옛날은 정심장이라고 합니다. 요 물을 찡자 추징한다. 너는 마음이 어디에 있노 하고 마음을 다구쳐 물었다는 것으로. 그것도 그럴싸하지요. 마음이 어디에 있노 하고 물은 것으로만 했으니 묻기도 했지만은 묻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파심이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안하니 주장한 것을 여지없이 처부수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지. 마음의 소재를 묻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